제 옆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정병건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함께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증언하시고 고발하실 노원 바루비 세우기 주민연대 김상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정 기자 잘 지냈습니까? 네.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공천이 그럼 제대로 돌아가. 제대로 돌아가긴요.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들 참고 있는 거예요. 저 장면이 정 기자, 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 분신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취재하셨죠?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선 아까 봤던 장면은 네. 1차 분신을 했던 네. 3월 2일 날 장면인데요. 예. 이분이 우선 노원 갑에 출마를 하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노원 갑에 네, 노원 네. 갑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3월 1일 날 그 김강수 후보라고 노원 병에서 노원 의뢰에서 그 원래 후보가 있었는데 예. 갑자기 노원 병에 할 사람이 있으니까 갑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노원 병에 할 사람이 있으니까 갑으로 옮겨라라고. 원래 그 사람 노원 병에다가 네. 김강수 후보는 노원 병에 했는데 그래서 김강수 후보가 노원 병에 들어오니까 그 갑으로 들어오니까 그 장일 후보가 빠지게 되는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그 노원갑의 뭐 불법 대선 운영 자금과 불법 공천 헌금 네. 그다음에 오세훈 비서실장을 했던 네. 현경병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공천 컷 오프를 당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 아 장일 그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실제로 장일 그 장일 후보를 네. 만나지 못했지만 네. 그 아내분 부인 부인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예.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도 이미 조사가 마쳤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지금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입했다 하고. 그다음에 불법 대선 운영 자금, 그다음에 불법 공천 헌금이 포착된 거를 저희가 밝혀낸 거죠. 아 그런 우혹들이 네. 그 안에 남마처럼 얽혀 있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복잡하네요, 아주요. 아, 복잡합니다. 예. 네. 자, 근데 우리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실 네. 우리 김상민 대표님은 좀 뒤에 제가 마이크를 드리기로 하고요. 정 기자가 이 사건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된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우선 그 지금 민주당이 공천으로 굉장히 시끄럽다 그래서 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시끄러울 수 없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새롭게 해서 공정하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잡음은 있었죠. 예. 수사하는 거라. 지금은 다 이제 다 조용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궁금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국민의힘당은 되게 조용하고 민주당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사실 이걸 취재하기 전에도 국민의힘당도 가보고 민주당도 가봤는데 네. 민주당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 국민의힘당은 예. 항상 시끄럽고 예. 네 그리고 네. 그 노원갑 예비 후보가 또 분신하려 한다라는 그 뉴스가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아 그래요? 대치 중이라는 뉴스를 보자마자 네. 바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현장 취재를 가게 됐고요. 또 거기서 이제 그 장면을 다 봤던 경비원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장일 후보의 차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차를 가지러 오지 않을까 네. 하고서 대기하다가 우연치 않게 장일 후보 부인을 만나서 아. 이런 증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영상으로 담았죠? 네, 맞습니다. 네, 장일 후보의 분신을 두 분이나 시도했던 장일 후보의 부인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세훈 시장 그 참모국장이 공천헌금 받아도 구속됐다 왔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그 비서실장을 시켰었어요.
네. 아, 네, 간단하네요. 네, 이분의 뭐 주장입니다. 네, 그건 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네. 예, 그런데요. 이게 원래 사실 내용이 더 긴데. 네. 그 조금 아, 그, 이 부인께서 그 뒷부분은 좀 삭제를 해달라고 해서 이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저는 그 조용한 공천,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당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형경병 전 의원이자 그다음에 지금 그 노원갑의 예비 후보인 이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형경병 씨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전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사람이죠. 2008년에 국회의원을 했다가 국힘에 네, 그, 한나라당 뭐 그쪽이 네, 한나라당 그쪽이었고요. 그 당시에 1억 6천만 원의 불법 그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2년 만에 배지를 내려놓게 됐었습니다. 그래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 그만하죠. 네, 그때도 원래 구속될 뻔 했었는데 예. 원래 1억이 넘으면 그 당시 구속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1억을 어떻게 또 빌려가지고 갚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형경병 이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혔었어요. 최근이네요, 그럼. 네, 최근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거를 그만두고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한 거죠. 노원 의뢰한 네. 건가요? 가벼운 갑. 노원 갑이요. 가벼운 거죠. 네. 노원갑 원래 그 전 당협위원장은 분신 시도하신 장. 그 당협위원장이 형경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장애 후보는 그냥 전에. 네, 거기서 계속. 그냥 선거 운동 당원으로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에요. 현재는 노원 갑의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 네, 아니죠?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은 형경병이라는 전 국회의원인데. 네, 형경병이었어요. 이 네. 사람이 전에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장을 최근에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게 그 이 공천 헌금이나 네. 아까 뭐 불법 대선 운영 자금 이런 네. 것들이 다 노원 갑 당협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래요? 이게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예.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고소고발 때문에 뭐 구속 사무국장 구속도 됐었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아는 사람이 네. 일단은 2023년 그 작년 7월에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던 분들이 가만히 놔뒀겠냐고요. 아마 옆에 계신 우리 네. 그 대표님께서도 지역의 노원의 네. 시민단체에서 네. 계신 분이죠. 그때 예. 어땠었어요? 들어갈 때 그냥 어디 그 서울시장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환경병이라서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원구에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이제 네. 저는 이제 사실 시민동하다 보니까 네. 노원구에 있는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그 모든 사람들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김성환 뭐 그다음에 거기 이동섭 의원이라든지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네. 구의원들도 거의 다 모두 알고 있고 네. 뭐 대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갖고 지역의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미 형경병 사건은 이미 그 노원구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이고 아까 그 분신하신 분 그 부인도 이미 알 정도 자세하게 모든 네. 사항을 알 정도로 노원구에는 이미 파다하게 알려졌어요. 과거에 1억 5천만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예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형경병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이 지역 그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에 이미 많이 났었거든요. 아,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근데 그래서 그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갈 때 그때 네. 그래갖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그 서울시 그 비서실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저희가 그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국민의힘에 큰 누가 됐을지 모르니까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 사건 나오기 전부터 2022년도 그 11월 달인가 그 이 사건으로 형경병이가 수사를 받을 때 네. 그 수사 기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는 원래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갈 사람인데 이렇게 남이 억울하게 고발당해갖고 내가 부시장을 못 가고 있다. 그렇게 부시장으로 원래 갈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간 거죠.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거는 형경병 지금 네. 예비 후보입니까?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로 낙점은 안 됐습니까 아직? 네,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로 그래요. 낙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됩니다. 형경병이라는 전 의원이 불법 공천 헌금에 대한 네. 이 문제가 지금
그렇죠. 커진 거죠. 그래서 네, 장일 분신하신 네. 분신을 두 번 시도하신 장일 후보가 네.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정병훈 기자가 취재하게 된 거고 취재 과정에 우리 김상민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다음 넘어가. 그다음 네. 영상 봐야 되나요? 어떡할까요? 네, 영상 보시면 영상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좀 복잡하실 수 있어 아까 잠깐 중간중간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국민의힘의 장일 전 노원 갑이죠? 네. 갑 당협위원장께서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예비후보 예비후보 현재는 네. 분신하게 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 기자분들이 이제 우리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니까는 현병갑이라는 형, 아, 현경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예, 이름이 네. 하여튼 간에 네. 현경병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전직 국회의원이고 불법 공천 헌금 사례가 네.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자세하게 현경병 저 지역의 시민단체도 네. 만나게 되고 현경병이라는 사람을 추적해봤다. 네. 네. 그다음에 말씀하시죠.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방금 보신 저 내용을 보시면 네. 저게 이제 수사 기록에 나온 그 내용인데 그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이 현경병 후보를 수사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수사 중이고 이 사건이 2022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 옆에 있는 대표님께서 직접 고발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지금 이게 2022년도에 된 사건인데 이게 오히려 제보자가 두 명 있었어요. 제보자와 그 현경병 후보의 그 바로 오른팔인 사무국장만 처벌을 받고 공천을 헌금을 주고 그리고 현직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의원이 시의원 두 명, 구의원 두 명, 그리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5일 만에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공천 헌금을 줬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공직에 있는 4명 중에 한 명은 사망하셨고 3명은 아직도 공직에 있는데 이 수사가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런 뭐 처벌을 아직 받지 않고 수사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선 운영 자금을 냈다라는 자료도 나오고 통장에 오고 가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공천 헌금에 대한 기록도 다 나오는데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은 네.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맞습니다. 그거를 불만을 품은 장일 후보가 분신 네. 시도를 한 것이고 게다가 장일 후보가 원래 오늘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못 나왔냐면 이게 3월 2일날 분신 시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3월 3일날 또 한 번 분신 시도를 했어요. 두 번이라요. 네. 오늘이 3월 6일이잖아요. 예. 아직도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그래서 아마 심사를 네.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시도할 때는 불을 붙이지도 못했고 네. 그다음에 그 석유를 다 뿌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바로 잡혀갔고요. 그 전에 원래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모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경찰차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서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 경찰들이 그분을 따라다녔다. 그다음에 오늘 구속심사의 기로에 놓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오른편에 이제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 김상민 대표가 나오고 계신데 예, 예.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하셨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경병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요. 예, 예. 네, 그 계략 요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2022년도 이제 지방선거 6월 선거를 앞두고서 예. 갑자기 저한테 저희 시민단체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이. 네.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공천을 준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줬는데 네. 그걸 갖다가 수표 입금한 그 계좌도 다 있고 한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기를 제끼고 네.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준 사람을 공천을 하고 자기를 떨어뜨렸다. 이거 굉장히 억울하다. 돈은 환불을 받았지만 도저히 그 이 현경병은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저한테 이제 고발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예. 나도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아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제보를 하고 그렇게 자수했기 때문에 아마 선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발을 이제 그분의 얘기를 쭉 듣고서 네. 그럼 고발을 자기가 조금
그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선관위에 가서 자수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그 제보자가. 제보자가. 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거는 그때 5월 12일인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6월달이 너무 이건 기다리기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그 현경병 현재 후보를 고발하신 거죠. 그렇죠. 누굴 고발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돈을 이제 받았던 현 그다음에 뭐 그때는 정확히 누군지 몰랐어요. 그 네, 뭐 고발을 어디다 검찰에 하신 겁니까? 처음에 선관위에 있어요. 선관위에. 네, 선관위에 아.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바로 그 선거 이전에 이제 계속 사람을 이제 계속 불러서 그러니까 공천 헌금과 관련된 사람들을 그 구의원 시의원 그분들입니까? 그분들을 고발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안 거 이 제보자의 그 돈만 알고 나머지 관련된 사람은 어렴풋하게 알아서 제보를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사실들이 이제 이게 현경병을 그 고발을 했는데 현경병이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기소가 의견으로 간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그 선관위에서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식으로 8월 달에 이제 제가 정식 고발을 합니다. 누구예요? 8월 5일을. 현경병. 현경병, 그 다음에 사무장, 그 다음에 동천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 의심되는 사람들. 을 갖다 이제 했고, 실제로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 두 명, 네. 그 다음에 그 구의원 두 명. 이렇게. 얼마씩이나 받아 처음에는 5천만 원, 시의원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뭐, 그러니까 최소는 2천. 뭐, 그 다음에 3천에서 5천 정도. 그러니까 우리 김상민 대표님의 주장은 당시에 현경병이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구의원과 시의원을 공천해주는 대가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몇천만 원, 2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으시고 그걸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확인이 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의원 자리 두 개를, 예를 들면은 시의원 그렇죠. 자리 두 개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돌아가신 그 박한희 시의원한테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여기 노원구에 있던 엠모 어떤 구의원한테 네. 전직 구의원한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보자한테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그 구의원 또 전직 그러니까 세 명의 구의원들한테 이 제시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할인 세일이 들어간 게 이제 뭐 5천만 원, 3천만 원. 현경병 씨라는 분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이제 조정.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떨어진 제안을 봤을 때 처음에 5천 이상을 불렀어요. 예. 그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기가 이제 5천만 원 너무 알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옛날에 나한테 그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녹취록 갖고 있는 거 다 있죠. 이게 수사 기록을 한번 보니까 예.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사무국장이 5천만 원은 시위원.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구의원. 예, 그렇게 이렇게 정가를 처음에 붙였어요. 얘기를 하는 게. 아, 그 후보자들한테. 네, 후보자들한테. 아, 그 얘기가 있는데. 현경병 당협위원장의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그 오른팔이에요. 그 사람도 예전에 사기죄로 한번 구속이 됐었던 사람. 그래요. 근데도 계속 현경병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5천만 원, 3천만 원 불러서 그걸 다 주는 사람을 다 받았겠죠. 네.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받고. 그 이제, 아, 나 그 금액 못 낸다. 그래서 2천만 원만 내겠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5천만 원 낸 사람이 있고 3천만 원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의원에서. 예. 그럼 누가 되겠어요? 5천만 원에 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막기를 했던 거. 지난번 지방선거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맞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진 사람이 그래서 예. 6월 1일 날 선거 예. 끝나고 나서 네 명이 네 명이 저 현경병이가 난 돈을 요구했던 사실을 우리 그 가서 자수하기로 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미리 이제 미리 이제 그 선관위에다 고발하는 바람에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아 그럼 그 사실을 이제 선관위에 안 갔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 사람들 갖다 그 검찰에 가서 조사하면 네. 다 나온다. 아. 요구했던 사항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런데 네 명이나 예를 들면 이제 그 미스테이크 사람들이 이제 증인. 자, 이 선관위 고발했는데 그 사건의 그럼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선관위라든가. 우선은 그 이후 결과는 뭐 또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하실 건데. 네. 일단은 세 명이
한 명은 구속이 되고, 어, 그래요? 그다음 두 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씩 벌금을 받아서 어, 그렇게 3명만 됐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제보자고요. 한 명은 사무국장만 그렇게 아, 됐습니다. 그럼 공천원금을 줬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안 했어요? 어, 그게 조사가 안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또 다시 고발을 해서 아, 또 그렇죠. 조사 중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보니까 네. 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준 자료. 네. 처음에는 이제 현경병이 자기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양 사무국장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직접 현 경병 위원장이 요구했다라는 진술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꼬리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공천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제 원외지구당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상 원외지구당은 그 옛날에 오세훈법이라 그래갖고 2004년도에 그 정치자금 후원을 못 받게 돼 있고 또 원외지구당을 못하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거고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덮으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노원 미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30만 원씩 12명한테 계속 돈을 받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당무를 보는 거예요. 당협 사무실인데 이름을 그 노원 미래 포럼이라는 무슨 뭐 정책 연구 기관처럼 해놓고 사실은 거기서 뭐 선거 무슨 뭐 사무를 갖다 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는 실제로 여기 나 고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선 자금 운용 자금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 운동원들 식대가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실제로 500만 원을 이제 건네줬고요. 그 요번에 공천을 탈락했다가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 이제 준 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줬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 돌려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달라 그랬는데 얘가 처음에 2천만 원을 요구해서 줬어요. 근데 또 달라고 하니까 아씨 뭐 빨대 꼽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씨 한번 빨대 꼽아고 계속 빨아먹네 이러면서 네. 자기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수가 되는데 나머지 또 이번에 선거 당선인 사람들이 또 몇 명이 300만 원씩 또 줬어요. 그러니까 아, 대선 자금이 광범위하게 이제 수익금이 된 거죠. 북마전이었군요. 예. 예. 아, 이게 법원 판결이 났죠? 네, 났습니다. 법원 판결 기사도 한번 좀 캐치한 거 좀 올려주시죠. 네. 요건 우리 정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아 이건 고발장이고요. 예. 이거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법원 판결이 났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 어제 공천 헌금에 대해서 이 법원이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예. 네, 이거는 아까 선관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이게 압수물 내용이에요. 그 증거 네. 내용.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러니까 증거 내역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그 다음 건 준비가 안 되네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판결했는지 대표님이 한 그때 이제 그 사무장만 이제 징역 6개월에 뭐 집행유예 1년 2개월인가? 그렇게 네. 받고 나머지는 이제 500만원씩 돌려받은 사람. 현경병 씨는요? 빠졌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고발했는데. 네, 그래서 2023년 1월달에 제가 다시 제차 2차로 제가 고발합니다. 현경병 씨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통장을 네. 두 개를 운영했는데 이 통장이 이제 그 회계본은 이제 당협사무실 그 회계본을 아가씨한테 예. 그 차명으로 계좌를 두 개를 한 건데 이제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당시 수사 기록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입수해서 보니까 재판 때문에 이제 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재판의 일부분만 내용을 갖고 왔는데 그걸 딱 보니까 거기 계좌에 뭐라 그 수사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 계좌로 이 저수지 같은 계좌 돈을 받으면 이제 모아놓는 통장이 네.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당협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그 30만 원씩 받은 네. 그 운영비가 있는 통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 여기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수사 기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입출금 그 기록 기록을 보니까 그 수사 기록을 보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 아까 받았다 그랬죠. 대선 자금. 네. 그럼 실제 입금은 235만 원만 해요. 왜요?
배달 사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하면 네. 또 500만 원 또 빼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실로 2억 이상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예, 하여튼 저 대충 제가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 네. 이게. 예? 예? 하여튼 뭐. 그지 뭐 이건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부분이니까 네, 우리가 뭐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관위에서 조사도 했고 네. 검찰 조사도 했고 근데 현경변 전 의원은 이제 빠졌다는 거죠.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장일 후보라는 분이 그래서 분신을 시도한 겁니까? 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당시에는 현경변 후보가 빠졌지만 지금은 현경변 후보가 다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지금 경선을 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한동훈인가? 네. 뭐라 그랬습니까? 뭐 자기네 당은 뭐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은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 민주당은 공천할 때 치고받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경병 전 의원은 전에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전과도 있고. 전과도 있고 현재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수사 받고 있고 네. 공천원금으로 자기 사무국장이 네. 그 구속도 됐었고. 네. 하여튼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지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 주장에 따르면은 대선 자금까지도 네. 뭐 이것이 윤석열한테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간 자기네들이 뭐 거기서 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인데 현재 현경병이라는 사람은 노원갑의 경선 후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거의 뭐 그 전략공천식으로 거의 쓰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웃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는 별 경쟁력 없는 사람하고 붙여놓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전직 그 네. 당협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신인들 전혀 관계 없는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뭐 노원갑에서 사실 장일 후보가 원래 좀 경쟁력이 있던 후보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전략공천으로. 사실상 전략공천. 그래서 네. 장일 후보가 네.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니까 분신한 거죠.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네. 이 얘기를 이걸 이제 폭로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한 거죠. 맞습니다. 아, 네. 뭐 제명이 뭐예요? 왜? 제가 알기로는 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또는 방화 혐의 이런 걸로 지금 방화 혐의.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네. 이 내용이 정확하고 맞다 그러면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거 네. 완전히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이. 네. 뭐 쇼도 이런 쇼를 진짜 물론 분신 시도하신 분은 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 개입 안 된 것 같은데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 제가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네. 우선 오세훈 시장하고 현경병의 관계가 있어요. 아. 이게 뭐 군대 예전에 그 군은 아니고 야 그 국방부에서 같이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옛날에 오세훈 시장의 네. 그 선거운동을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네. 선거운동을 갖다 계속 도와줬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네, 네. 지방선거 때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아. 이제 둘이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무부 시장까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제 데려가려고 했었고 실제로 나중에 비서실장으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작년에 이 알다시피 이제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면 정용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용환하고 저하고 윤석열하고 뭐 같은 동기지만은 나이가 정용환하고 60년대 같은 나이예요. 네. 77학번. 네. 근데 그 61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기 오세훈이가. 네. 그러니까 고대 법대 이제 동기 아니면 1년 아마 선후배 예. 차이인데 근데 왜?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현경병 씨하고. 예. 그런데 다시 정용환 씨는 또 이 현경병이 어떤 사이냐면은 해군에서 이 정용환 씨는 법무장관 정계로 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지금 판사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그 현경병 씨는 정훈 장교로 했어요. 해군에서. 아. 그 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완전히 아삼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민 대표님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 예. 현경병, 그리고 예. 정용환 세 사람이 그냥 완전히 얼추 섞인 사이죠. 원래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예. 그 2023년 예. 7월경에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현경병은 아니다. 이거 선거 내 그 뭐지? 어떻게 이용하려고 네. 그 비서실장을 들어온 거고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의 비서실장을 두는 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정말 그분이 예언한 것처럼 지금 비서실장이 됐다가 지금 이제 그리고 정명한 그 선관위원장한테도 제가 공관위원 제가 저희하고 시민단체들이 이거 안 된다. 그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정명한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실을 다.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도 알고 있었고.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그 전략공천을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한다고 소문이 파다 했는데 갑자기 경선을 붙여준 거예요. 아. 장애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하고 이제 이 네. 공청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건 주장이시고. 예, 주장이시고. 예, 예,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공천이 되게 쉽네요. 돈 주면. 하여튼 간에. 아, 돈을 준 건 아니에요. 예. 민주당은 공천할 때 치고받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다. 이거 어디 뭐. 소크라테스 말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의 말입니다. 승복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분신 시도한 분한테는 저희가 참 네. 안타까운 분인 네네. 마음이 있지만 이게 한동훈이가 얘기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정 기자가 취재하고 네. 그 지역의 시민단체이신 김당민 대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현명검이라는 네. 자칫 전략공천 될 수도 있었다. 경선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비리가 이렇게 엄청난데 언론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처음에 아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그 사모님이 얘기했을 때 아, 예. 뭔 소리야. 그랬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그 지역 뉴스에 나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검찰 수사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소조차 안 되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현경명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네,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건 이게 만약 민주당이었어 봐요. 아이고 뭐 난리 났겠지. 아, 여기 뭐, 네. 여기는 뭐 봉투가 색깔까지 나오고요. 네, 계좌도 나오고요. 네. 뭐 500만 원짜리 어떻고 어느 네. 장소 뭐 계좌 이게 다 모든 게 다 클리어한데도 아 녹취록에. 녹취록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형님이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 어디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지국 위치까지 해갖고 이미 다 확인돼서 그 자리 없었는데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네. 모든 게 사실 증거가 다 확인된 거예요. 돈이. 아, 그래요? 그런데도 이 그 당시 이제 동봉투 사건 민주당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동봉투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2년이나 이걸 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불기소 처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검사에 네. 나한테 내가 저기 대검에다가 징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수사받겠다고 하는데도 네.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갖고 그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내가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지방으로 자천되고 자천되고 그다음에 또 왔는데 또 그 사람도 계속 내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그 사람도 나가고 네. 세 번이나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검사만 바뀌고 검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미 내용들이 다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네. 지네들도 이미 다 계좌 추적해갖고 다 끝나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경병은 뭐 불기소 처분했어요. 아 그냥 홀딩. 아니 아직 안 됐어요. 홀딩이에요? 예 네. 홀딩. 누구하고 비슷하네? 그 여자하고. 김건희? 근데 김건희 여성. 제가 이게 제 수사 기록이 진짜 너무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다 읽는데 한 네. 이틀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공천 이 당협위원회에서 그 지역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이런 공천 그런 뭐랄까 권한이 있나 봐요. 근데 아니, 원래 당협위원장이 근데 없대요. 다 해요. 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사람 PC에 이미 그 누구 누구를 했을지 다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경찰이 물어봐요. 이 문서 네가 작성했냐? 아니래요. 근데 왜 니네 집에 있냐? 그냥 누가 보내줘서 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언서처럼 네. 마치 그 제보자들 거기 현경대 인이라고 돼 있고요. 네, 인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4월 17일 날 이제 네. 그 이 탈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4월 9일 날 그 이미 PC에 이미 명단이 네. 당선자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든 게 지금 압수수색이 다 됐었다는 거죠. 그간 자택 압수수색, 사무실 압수수색, 그다음에 통장 압수수색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계속 취재하실 거죠? 네, 계속 해야죠. 장일 후보가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분신 시도를 두 번이나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군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 같고. 맞아요. 이거 네.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틀막이죠. 하여튼 간에.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김장민 대표와 정 기자 네. 두 분이 좀 말씀한 오늘 여기에 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의 공천의 비밀이 있구나. 맞습니다. 네. 아, 입틀막을 이게 바로 국민의힘 당의 조용한 공천이다. 아 이게 조용한 공천. 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당 앞에 가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하도 국민의힘 당이 싫었다 네. 그래서 가봤더니 예. 국민의힘 당은 조용하고, 아니 민주당은 조용하고 국민의힘 당은 시끄럽다. 어느 정도로 시끄럽냐면 우선은 뭐 거기서 뭐 한동훈을 빨리라고 얘기하는 당원들도 있고요. 진짜 제가 갔을 때마다 한 3명의 예비후보가 뭘 네. 한동훈한테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있으면 좀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병건 기자가 계속해 추적하면서 네. 또 후속타 네. 취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